안녕하세요. 이선아 강사입니다. 자, 벌써 어느덧 11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2023년 두달 남겼죠? 예, 11월이 지나면 이제 정말 마지막 달한달 남았는데요. 이 남은 두달 동안 저희가 조금 계획했던 것들 다소 주춤한 일이 있었으면 이번 두 달에 걸쳐서 좀잘 정리해보고 마무리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내용들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월차스 첫 번째 준비한 내용은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그 전쟁 관한 내용을 한번 중국어 문장으로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단어 먼저 보겠습니다. 오주앙주즐 했죠? 예, 무장 세력입니다. 火箭炮 해서요. 火箭이 로켓이에요. 로켓포 정도 되겠죠? 콩시 하면 공습하다, 공격하다. 降落伞, 낙하산. 防御网 해서 방어망의 뜻이 있고요. 치찬했습니다. 참담하다. 그다음 流血冲突 해서요. 유혈 충돌, 유혈 사태 뭐 이렇게 하셔도 좋겠죠? 다오타 했습니다. 다오타 하면 무너져 내리다. 火焰, 화염, 불꽃, 화염이죠. 收拾 하면 수습하다. 그 다음에 堆积着 해서 어딘가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그 다음에 击中 要害 해서 이때 中은 사성 발음하셔야 돼요. 자, 어떤 아주 중요한 허를 찌르다, 击中 要害. 尸体 했습니다. 시체. 분쟁 했네요. 분쟁이고요. 추후 했습니다. 무너뜨리다, 파괴하다. 封锁 정책 해서 봉쇄 정책이고요. 加沙 地带 가자 지구입니다. 监狱 했네요. 감옥. 窗棂 했습니다. 창살.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이고요. 하마스가 예, 그대로 하마스 합니다. 남장카이 시앙짠에서 이때 시앙, 예, 시앙짠 하면은 이게 시앙이 거리 골목의 뜻이잖아요. 자, 골목 전쟁을 벌이는 걸 우리는 시가전을 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체크 한번 하시고요. 남장 A 코웨이 런쥘 했습니다. 코가 이게 붙잡다, 체포하다 이런 뜻인데요. 자, A를 인질로 붙잡다, 인질로 잡다 이런 뜻입니다. 티에치옹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방어망 이름인데요.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방어망을 얘기합니다. 티에치옹 하고요. 모사더는 예,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이고요. 자, 메거 중앙 징파우쥐 이게 미국 중앙정보국 즉 CIA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CIA처럼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이름이 모사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내용 한번 볼까요?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 하마스, 그죠? 예. 자,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가 하마스예요. 이 하마스가 콩시, 그죠? 예. 뭡니까? 그 공습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다오즈, 초래하다. 이스라엘의 500여 명의 사람들을 죽고 3천여 명의 사람들이 부상당하는 결과를 초래한 거죠.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 공습이 그죠? 예. 하마스가 공습해서 이스라엘의 무고한 500여 명의 시민들이 죽고 3천여 명이 다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되는 구조죠. 据外电报道, 외신 보도에 따르면요, 하마스는 最多 최대 지중发射 집중 발사했답니다. 7천여 발의 이 로켓포를 집중 발사했어요. 그래서 투포로 돌파했답니다. 뚫었답니다. 자, 무엇을 뚫었나요? 이스라엘의 방어망을 뚫었다고 외신에서 전했다는 거죠. 위치 동시 이와 동시에 통과 장로산 등 자, 낙하산 등을 통해서 이 종루하이콩 육지, 바다, 하늘로부터 전부, 전면적으로 다이 침투한 무장 세력, 그죠? 그래서 육해공 전체에서 지금 동시에
침투해 들어온 이 무장단체 그 세력들, 그죠? 무장단체 대원들, 대원이라 하죠? 무장단체 대원들이 이스라엘 각지에서 잔카이 뭘 벌이나요? 시앙잔에서 시가전을 벌이고 있고요. 짱 빈민 일반 시민들을 코웨이런즈 인질로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수의적 모함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슈엠포 진루잔 정, 그죠? 전쟁 돌입을 선포함에 따라서 장카이 반지 반격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슈앙팡더 류슈의 총투 유혈 사태가 정자의 조샹 지시엔 지금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陆续传出消息的现场情况非常凄惨했습니다. 陆续传出消息的계속해서 전해지는 소식. 이 현장 상황들은 대단히 처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면 대단히 처참해 보였습니다. 왜요? 지엔주 건축물들은 在 쥐다더 火焰 중 倒塌, 엄청난 불길 속에서 倒塌, 그죠? 건물들이 막 무너져 내리고요. 그죠? 倒塌, 일성. 지에다오상 거리에는요, 쥐뚜이저 쌓여 있답니다. 매일 라이더지 쇼실더 수습, 채 수습하지 못한 수습할 시간이 없어서 채수습하지 못한 시체들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자, 공시율을 링천, 그죠? 예, 공휴일 새벽, 지종야화, 허를 찌르는 이 대규모 공습 앞에서 이슬리의 도루 수첸이 한위엔더 수천억 원이 투입된, 수천억 원을 투입해서 만든 火箭 방위왕, 그죠? 로켓 방어망인 아이언돔이 未能 发挥 作用,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즉, 이 아이언돔도 속수무책으로, 예,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표현도 괜찮겠고요. 아이언돔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마무리하셔도 좋겠죠. 자, 据悉 소식에 따르면, 不仅是 이스라엘 情报机构 모사드, 就连 美国 중央 情报局 也 매우 事先 察觉到 동향이네요. 자, 뿌진 A뿐 아니라 리엔 什么什么 예, 그죠? 예, 모모조차도 B조차도 어땠다? 예, 사전에 事先 사전에 察觉到 동향 동향을 탐측하지 못했다, 동향을 알아채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A는 뭘까요?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뿐 아니라 예, 미국 CIA, 미국 CIA조차도 사전에 이러한 동향을 감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마스 더 부두이천 투시, 그죠? 예, 하마스의 이 비대칭 그 공습이 콩시짠이네요. 콩시짠 공습전이 순식간에 추이후일러 무너뜨렸어요. 이 세계지 징벌리 세계 정상급의 어떤 정보력, 기술력으로서 이 什么什么 주청, 그죠? 이 什么什么 주청, 뭐로 유명한 세계적인 어떤 정보력, 그죠? 예. 그래서, 뭔가, 뭐, 세계 최강의 정보력, 이런 느낌으로 우리 얘기 잘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살짝 의역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세계 정상급, 뭐, 세계급의 정보력이라 하면 세계 최강의 정보력과 기술력을 자랑하는, 딱 이런 표현이죠. 이스라엘의 이러한 시스템, 그 다음에 이런 정보기관이 순식간에 추이후이, 그죠? 예, 무너져 내린 거죠. 이건 정말이지, 링런 전징, 예,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다 좋습니다. 수십년 来, 그죠? 예, 수십 년 동안 줄곧 持续发生 우리 총투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그 무력 충돌이 발생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이 분쟁은 非常 严重, 아주 상당히 심각한, 상당히 심각합니다. 特别是, 특히나 하마스가 통치하는 이 가자지구가 이 뭐 때문에 이스라엘의 강력한 봉쇄 정책 때문에 그래서 지구상의 최대 메어 창링 더 창살이 없는 감옥이라고 베이청에 불리웁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아주 강력한 봉쇄 정책 때문에 지구상에서 가장 큰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하마스의 이번 공격은 자, 이스라엘이 개선하는 거죠.
위조변 아랍어 국가의 관계호, 그죠? 이스라엘이 주변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나서 웰러 바이투어 꼬리 웨이지, 그죠? 예, 바이투어 꼬리 웨이지 고립 위기. 고립 위기에서 바이투어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공격, 공습을 실시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GBN 루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오청 쥐다 꾸이모 시성더, 그죠? 대규모의 희생을 초래한 무차별 공습은 우파 정당화더, 그죠?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我们对此表示强烈谴责, 그죠? 우리는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하다,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마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에서 이 관련 내용들을 워낙 많이 들으셔서요, 익숙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한국어 표현을 중국어로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이 문장 보시면서 천천히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